안녕하세요. 오늘 백종원 선생님의 프랜차이즈 먹방 3탄이고요. 백종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 1위 오. 백다방 거기서 파는 빵들이랑 음료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가격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. 얘는 크리미 단팥빵이고요. 1,500원. 1,500원? 네. 좀 비싼 것 같아요. 네, 조금 비싼데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크리미 슈. 크리미 슈? 슈는 1,500원. 좀 비싼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사라다 빵인데 계란이 같이 있는 빵이고요. 2,000원입니다. 사라다라는 말이 일본어 아니에요? 일본어로 샐러드죠. 맞죠? 네. 샐러드 빵인데 사라다라고 했네요.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세지 빵은 2,500원. 깔라만시 에이드 3,000원. 여기 깔라만시고 청포도 에이드 4,000원. 총 15,000원 정도의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면 백종원 선생님이 여기 계시죠? 네. 실물보다 여기가 더 잘생기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. 귀엽게 나왔어요. 네. 이걸 빼고 내리겠습니다. 크리미 단팥빵 먼저 얼음이 많아요. 네. 사온지 좀 됐는데 아직 얼음이 많이 안 녹았네요. 자, 과연 크림이 쉬운가요? 네, 근데 이거 한번 먹으면 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안에 크림이 들어있어서. 크림이 단팥빵이네요? 크림이랑 단팥빵이다. 엄청 부드럽고요. 이거 보세요. 여기 이렇게 삐져나왔어요. 그쪽으로 넣었나 봐요. 아, 그런가요? 네. 맛있어요. 500원 조금 먹을 만합니다. 어허. 근데 내 입이에요. 네? 내 입. 아, 네 번 먹으면 없다고요? 네. 제가 이름을 지어볼게요. 내 입 단팥빵. 되게 촉촉함이 느껴집니다. 네, 촉촉하고요. 안에 팥도 맛있고 빵도 괜찮고. 팥은 좀 살아있나요? 네, 팥도 싼 단팥빵을 먹으면 안에 팥이 잘 안 씹히잖아요. 네. 네, 팥이 씹혀요, 지금. 오. 맛있는 생크림인가요? 네. 생크림도 그냥 막 하면 별로 식감도 안 좋고 그런 생크림들이 있잖아요. 얘는 되게 부드럽습니다. 벌써 다 먹었어요. 네 입만에 못 먹긴 했어요. 다섯 입만에. 다 단팥빵이니까 다섯입 단팥빵. 아, 청포도 에이드도 맛있습니다. 백을 영어로 하면 이렇나봐요. PARK가 박이잖아요. 네. PAIK가 백인가봐요. 처음 알았어요. 백스 커피. 과 파이크. 파이크는 롤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인데. 파이크, 스파이크. 네. 자, 두 번째. 크림 이슈. 아, 뜨거워지네요. 크림 이슈. 이거, 이렇게 보면 뭔가 소보로 빵 같지, 같죠? 번 같아요. 번인데 위에 이 소보로가 있는. 먹어보겠습니다. 단팥빵보다 양이 작네요. 이야, 맛있다. 제가 부산에 진짜 유명한 슈크림빵을 파는 데서 먹어봤거든요. 네네. 그거보다 이게 나아요. 아, 진짜요? 아. 대박. 약간 시원하게 파나봐요. 네.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, 아이스크림. 대박. 계속 그 말만 할 거예요? 오늘 리액션 로봇이에요. 아마 백다방은 여러분들 집 주변에 무조건 있을 거예요.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대구에 백종원 선생님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42개. 42개? 네.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백다방. 백다방. 어허. 그러니까 20개 정도 있다는 거고 대구가 8개의 구군이니까 네. 구군에 한두 개씩은 무조건 있다는 거죠. 네. 많게는 3개까지도 있는 거고. 오. 그러면 여러분들 집 주변에 한 10분, 20분 내외에 백다방이 있을 겁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어요. 제 집 홍천인데요?
대구 용산동에 산다 했잖아요. 아니요, 홍천에 빌라 있어요. 빌라도 샀어요? 네. 언제 돈을 그렇게 모았대? 알바에서 샀어요. 무슨 알바했어요? 택배 상하차. 이거는 사라다 빵입니다. 일본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은데 맞죠? 네. 사라다 빵. 약간 생긴 거는 샌드위치가 연상이 되고 핫도그 빵 같아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볼 때 마요네즈랑 진짜 샐러드 섞여 있는 게 보이죠, 맞죠? 네. 네, 좋습니다. 뭐가 씹히죠? 오이 같은데? 오이? 저 오이 싫어요. 응? 왜요? 오이는요? 네. 단맛이 없어요. 맞아요. 저도 오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마요네즈랑 같이 샐러드처럼 돼 있어서 먹으면 한 것 같아요. 아, 오이랑 마요네즈랑 또 뭐 들어 있어요? 계란. 계란. 당근. 당근. 햄. 햄. 뭐 그렇게 느껴지네요. 얼마라고 했죠? 얘는 2,000원이라고 했는데 네. 차라리 슈 1,500원 사면 게 나아요. 얘는 그냥 평범해요, 맛이. 이것도 내 입이니요? 그러네요. 다 내 입에 먹어요. 맞아요. 내 입 긁어보세요. 맛있습니다. 맛있는데 아까 슈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, 맛이. 슈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조금 실망이네요. 네. 기대 이상의 맛은 아니라서 그냥 잘 예상되는 맛. 와우. 양은 좀 많아요? 네. 2,000원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냥 빵이 먹고 싶으면 파리바게트에 비싼 빵 많잖아요. 네. 그거 먹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오.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 소세지 빵. 이름이 소세지 빵이라서 소세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소세지 옥수수. 네, 옥수수 콘이 있고요. 이것도 똑같이 마요네즈인 것 같죠? 맛있어 보여요. 사라다 빵 2,000원, 소세지 빵 2,500원. 그럼 소세지 빵. 네, 그냥 이거 사 드세요. 마요네즈인데 안에 양파가 들어있어요. 양파요? 네. 양파랑 옥수수랑 잘 어울립니다. 소시지까지 잘 어울리고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렇죠. 저는 휴게소 통감자 좋아해요. 맞아요. 통감자 맛있죠. 소떡소떡도 맛있고. 맞아요. 소떡소떡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단일 품목이. 네. 이제 막 편의점에서도 팔고요. 어. 막 빵집에서도 팔고. 어. 그렇다고. 이영자 효과. 네. 청포도 에이든 청포도 있어요? 없어요. 안 보여요? 네. 없는 거죠. 바닥에 씨가 좀 보여요. 네, 근데 없다고 생각해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 한 입. 이것도 내 입만에 먹었네요. 별명 지어야겠다. 네이클로버. 네이클로버 선생님.
네이포비. 네이포비. 한입 용용이. 한입 용용이. 오늘 깔라마시는 못 먹어봤는데 맛이라도 리뷰해드리겠습니다. 맛만 평가할게요. 네. 아니다. 네, 저는 청포도가 낫네요. 백다방의 빵 종류 4가지랑 육수까지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는 거는 소시지빵, 2등은 크리미 슈, 3등은 단팥빵, 마지막 4등은 사라다빵. 4등이 사라다빵? 꼴찌죠. 사라다빵이 유명한데 제 입맛에는 슈는 그 가격에 이 맛이 난다는 게 좀 충격적일 정도로 맛있었고, 소시지빵은 뭐 2,500원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, 맛있다, 적당하다. 네네. 이런데 그냥 객관적인 맛이 소시지빵이 더 있어서 1등이 됐어요. 인사하고 마칠게요. 지금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이었어요. 빠이요. 빠이요.